봐줘. 순간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산 지 13년 된 볼캅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보죠. 미드나 영드나. 최근에 열심히 봤던 거는 옥탑방 있는 고양이? 그거 벌써 20년 전인가? 거의 20년 전이죠. 사람들이 되게 난리 쳐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흥분하고 화나고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사는 집은 보통 되게 큰 단독집이고 사실상 볼 수 없는 장면 많이 나오죠. 친구들이 그거 저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알고 보니까 옛날에 영국에 있었던 드라마 거의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영국어 봤냐고 뭐 이것도 보고 있냐 많이 물어봐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거든요. 이거 시청률 25% 이상 됐으니까 거의 새로운 기록 만들었다고. 그동안 제일 인기가 많은 드라마 돼버렸고, 그리고 한국 수준 비해서는 약간 야하고 색다른 신세계 드라마 거의 다 봤어요. 그거는 영국에서 한 거의 3-4년 전에 나왔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인기가 있었고, 영국에서 드라마 만들 때는 보통 5편이나 6편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1년 뒤나 2년 뒤에는 또 그 정도 만들어요.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일단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는 약간 폭력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국에서 만들었을 때는 부부 사이에서는 폭력은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국 드라마에서 잘 보지 못하는 장면인데, 그동안 한국 테레비 봤을 때는 서로 얼굴 때리는 맞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영국 1편에서는 자기 남편은 파란 피우는 의심 생기는 이유는 남편 목 목도리에다가 본인 머리 색깔 아닌 금발 머리 하나 발견해가지고 의심이 생겼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거의 다 뭐 까만색이나 갈색 머리 비슷하니까 그런 거 어떻게 만들었을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닥터 퍼스트에서는 야한 장면 좀 많았거든요. 사실 영국 수준으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한국 수준으로 좀 많이 야한 편일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그런 것도 나올까 거의 못 나올 것 같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거. 영화에서만. 그대로 만들었네요. 아빠 겹사 과외하래. 영어 피아노 수학까지 시간이 돼? 중학교 올라오기 전에 수학 잡아야지. 아 잠깐만. 이거 이만으로 거기 보내면 안 되지. 괜찮지? 영국에서 그런 애교 잘 안 하거든요. 순간이다. 뭐 모든 한국 사람 제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영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좀 다르게 취할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좀 이런 거 알더라도 좀 참고 사는 케이스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느끼는 거 하나 있는데, 보통 한국 드라마에서 부부 사이에도 여자 천대말 많이 쓰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는 반말 안 해요. 이 한국 드라마에서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직업은 똑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훨씬 더 부자 느낌이 나거든요. 이 한국 여자 주인공은 조금 더 딱딱한 것 같아요. 좀 엄격하고. 당신 차크 좀 줄래? 좋은 사진 찍고 싶어서 그래.
계속 봐야겠네. 영국어 본지 좀 오래됐으니까 뭐 확실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래도 이거 조금 더 드라마틱한 분위기 난 것 같거든요. 스토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분위기 있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머리카락 문제는 염색한 여자 시켰으니까 해결됐네요. 물론 제 경험은 대표적인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친구 사이는 되게 많이 공개하거든요. 불륜하고 있으면 친한 친구한테 다 얘기하는 것 같고 영국에서는 하더라도 보통 완전 몰래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좀 안 되는 일이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숨으려 하고 불륜이라는 뜻도 한국이랑 영국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영국에서 그런 거 있어요. 육체적인 불륜이랑 정신적인 불륜 그리고 전체적인 불륜.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키스나 다른 스킨십 하면 그래도 육체적인 반응일 뿐이고 그 사람한테 마음은 없다. 어떤 사람은 그거 불륜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거 불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늦은 밤에 카톡 주고받는 거나 그런 거는 아무 스킨십 없어도 서로의 마음 있는 거는 다 털어놓은 거는 그래도 정신적인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영국이랑 한국은 그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은 둘 다 의사인데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마을에서 하는 동네 의사고 여기는 조금 더 좋은 부자 같거든요. 조금 더 잘 사는 가족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실 이혼할 때는 분명히 영국하고 한국은 법적인 차이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궁금해요. 영국 주인공보다 조금 날카롭다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영국 여자 주인공은 평범한 그냥 아주머니처럼 나오는데 여기 이 주인공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와한 아주머니로 나오시네요. 그동안 한국 드라마 봤을 때는 이런 자기 남편이나 자기 와이프는 바람 피운다는 걸 깨달으면 전부터 소리 지르고 뭐 얼굴 때리고 아니면 뭐 보자 맞춰 가서 뭐 소주 세 병 혼자서 먹거나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한국 드라마의 장면. 근데 여기는 일단 좀 가만히 있고 좀 지켜보고 인내심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부부 사이는 근거는 남편 좀 애교 많이 뿌렸잖아요. 영국은 그렇게 뭐 일단 애교라는 거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좀 근사였고 이혼한 부부 많이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보통 영국에서 아이위에서는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거든요. 완전 못된 자식 아니라면 그런 거 좀 차이. 아까 아들이 뭐 여러 가지 과외 다니는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제 기억으로 과외 같은 건 거의 없어요. 하더라도 악기 배우는 거나 스포츠 많이 하죠. 한국처럼 뭐 학원 가서 수학, 영어 뭐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그렇죠. 사실 영국 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재미있었는데 완전 재미있지 않았거든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영국 드라마 중에는 훨씬 더 재미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미싱이라는 드라마하고 라이크라는 드라마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영국 드라마 다시 만들어서 반응 되게 좋았으니까 훨씬 더 재미있는 영국 드라마도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부부의 세계 1편 좀 봤었는데요. 이제 영국 드라마 하나 투입됐으니까 좀 자랑스러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국편만 재밌게 보고 있으면 영국편 한번 찾아서 좀 비교해보시면 어떨까 추천합니다. 저는 뭐 영화 평가의 전문성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오늘 제 의견 얘기했었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누르시고 like 누르시고 멘트 좀 많이 남기세요. 안녕히 계세요.